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번째 미니 앨범 그런 업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저희 청취자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새 앨범 콘셉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겨울에 좀 맞는 정서를 가지고 나오려고 발라드 위주로 많이 했고요. 모던 락도 저희가 신나게 뛰어노는 락이 아니고 모던 락으로 해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뭐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노래들로 모았습니다. 타이틀곡 지독하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홍경의 보컬이 되게 섬세하게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노래. 여러분들이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없이 못 사는 바본데 어쩌라고. 그 왠지 노래에서 앨범에서 전체적인 성숙미하고 이런 약간 애잔함, 슬픔이 느껴지는데 이런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셨어요. 누가 좀 대답해 주실까요? 다 홍경이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렇죠. 이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목소리 아니거든요. 네. 무슨 경험을 느끼는 아픈 사랑과 네. 쓰리고 힘든 역경을 다 겪고 나서야 나오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혹은 일주에 연습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옛날에는 정말 연습실에 계속 있었었어요. 두세 시간, 네 시간 정도 하루에. 네. 노하우가 생겼다고 네.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합주는 이제 서로 잘 맞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연습하고 합주하는 시간으로 이제 거의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밴드 한류를 지금 선도하고 계시다는 평을 듣고 계세요. 소감이 어떠신지 좀 부탁드릴게요. 기쁘고요. 밴드의 길을 아직 아무도 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길을 한번 또 열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후배 밴드 분들이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다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청취자들의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네. 베트남 청취자 하잉 씨의 질문인데요. 네. 아시아하고 미국을 넘어서 앞으로 해외 공연 계획이 어떻게 또 있으신지. 뭐 유럽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또 너무 좋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안디니 씨 질문이에요. 트위터에 자주 바보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대요. 말은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이 바보들을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바보는요, 저희 팬분들과 저희들만의 애칭입니다.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네, 그런 의미로 되게 귀엽게 사용하고 있어요, 팬들과 저희와. 바보들아 오늘 고생 많았어, 뭐 바보들아 있다 봐,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또 노랫말에서 나왔잖아요. 너밖에 모르는 바보도 없죠. 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바보를 좀 많이 써요. 베트남 청취자 홍 씨의 질문인데요. 5년 동안 이렇게 강력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형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사이예요. 프랑스 방송 청취자 에리카 씨 질문인데요. 아티스트이신지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티스트. 곡을 쓰고 저희가 작사를 하는 이상은 저희들도 창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청취자 이카 씨의 질문이에요. 앞으로의 최종 목표는 어떤 게 될까요? 모든 세계인들이 제 생각은 FT 아일랜드가 앨범에 나왔을 때 그 기대하는 그런 밴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각국 해외 청취자들에게 그 해당 언어로 감사합니다를 좀 부탁드릴게요. Merci, gracias, Shin Kamu, Terima kasih, Shukra Zazila, Spasiba, Danke schön, Arigatou gozaimasu, Thank you guys, 고큰가. 지금까지 애드립스바 감사합니다.